오늘 주제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형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꼭 해야 된다. 몇 년 전이네? 그렇죠.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손을 쓸 수 있는 그럼. 그렇죠. 20대 이형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아, 20대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데 좀 특정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사회 초년생 때, 팀장 때 이 세 가지가 나는 다 20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사회 초년생 얘기 좀 중요할 것 같아. 사회 초년생. 사회 초년생 때는 바보였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야. 일본어. 진짜 일도 못하고 답답하고 맨날 실수 연발에 사고치고 빼먹고 잘못 입력해가지고 회사 매출 망가지고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형의 20대를 뒤돌아봤을 때 아 이건 좀 후회됐다 하는 행동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 그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 술자리를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그때 홍대에서 막 클럽이 막 생길 때였어. 요즘에는 이제 홍대 그러면 당연히 클럽이지만 그때 클럽이 홍대 세 개인가가 있었고 막 생겨가지고 다섯 개로 늘 딱 그 때였어. 막 붐이 일어나기 붐이, 시작할 때. 붐도 아니야. 이제 그 시간을 아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형팬분들에게 이건 꼭 해라. 그 다음에 이건 꼭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책을 진짜 많이 읽어. 그래도 나 정도면 책을 많이 읽은 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왜 이런 책을 미리 안 읽었을까 라는 생각에 후회가 되게 많이 들어.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남는 게 시간이었거든. 그리고 검색하면 거의 모든 책이 다 있었는 시설이 항상 나한테 오픈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았던 게 너무 아깝고 또 하나는 운동을 좀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어. 특히 20대 나는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 정말 춤추는 것도 운동이었고 일주일에 뭐 보통 운동 시간만 하루 평균 3시간씩 운동을 했던 거야. 2, 3시간 일단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그치. 그런데 그 20대 때 건강을 안 만들어 놓으면 30대 중반에 꺾여요. 체력이 완전히 꺾여.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몸이 벌써 이렇게 버텨주지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근데 20대, 30대까지를 체력을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조금 이렇게 그 뒤에까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20대 몸이 평생 간다고. 저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은 게 나도 20대 여기 초콜릿 뽑고니 탁탁탁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에 살이 찌면은 되게 불편해. 느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나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하게 되고 다이어트하게 되고 그러지. 이게 항상 전에 잘 안 돼요 20대. 책도 예, 요즘 책 말고 좀 옛날 책. 옛날 책. 아, 옛날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는 클래식한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게 이제 마주 뭐 고전을 그러는 게 아니라 한 60년 아니 한 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나왔던 책들. 좀 더 좁히면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 나온 책들. 요 시기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출판기에 뭔가 새로운 부흥이 좀 있었어. 그래서 되게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13년도, 14년, 5년 넘어 막 페이스북 이런 게 뜨면서 뭔가 이 전통적인 인쇄가 쇠퇴하고 이제 뉴미디어가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하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가 일로 넘어가버렸어. 근데 그 좋은 콘텐츠 전달 방식이 책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없고 얕고 넓게 이렇게 콘텐츠가 좀 구성이 되는 게 아마 그 1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에 나왔던 책들은 되게 의미 있는 책들이 많더라. 내가 지금도 다시 보는 책들은 다 그 당시 책들. 대학생과 또 사회초년생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면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혹시 진짜 떠오르는 책 같은 거 있으세요? 피터 드러커 장경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전선 이야기 그로세킹이라는 그로세킹이라는 이제 마케팅 관련 책은 직무랑 상관없이 이 시대의 비즈니스 방식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 이론은 내가 보기에는 뭐 이론은 맞을지 몰라도 그걸 구현하는 방식은 그로세킹 이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를 이 그로세킹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마케팅 서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거는 그로세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세킹은 인사, 뭐 기술
기회, 영어 모든 영역에 이 개념을 딱 놓고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직 관리 방법 이런 쪽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책.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형팬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으신 뼈 맛집이신 우리 이영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뼈를 때리다기보다는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몇 개월, 뭐 수십 개월 전이긴 하지만 그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좀 성장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양그런 회사도 있었지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회사 내에서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내가 보기엔 유효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으로 봐서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의 변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좀 쇠퇴기를 겪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다 스타트업이거든. 그래서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내가 속한 조직이 변화가 별로 없거나 뭐 이렇게 좀 쇠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뭐 보면 알 거라고. 자기가 지금 우리 조직이 쇠퇴하는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거든. 조직이 쇠퇴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내가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새로운 도전을 외부에서라도 해봐야 된다. 외부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도 있을 거고 물론 주식도 해당이 되겠지만 내가 보기 주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 경영한 결과 값을 내가 이제 얻는 거다. 물론 투자라는 행위 내가 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투자가 도박처럼 보이는 이유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 저 사람이 저 회사가 잘하면 대박 나는 거고 물론 그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는 게 투자라는 행위지만 그래서 나는 주식도 물론 좋지만 주식도 뭐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통제해서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들 그게 이제 부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결성해보고 인맥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사 뭐 요즘에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루틴이 이건 것 같아요. 집, 회사, 퇴근 이후에 마이 라이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돈도 벌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내가 영업이야 그러면 영업 좀 사이드로 팔 수 있는 것도 좀 해보고 마케팅이야 그러면 새로운 거 마케팅 대행도 한번 받아보고 뭐 이런 식의 조금 여러 가지의 내 커리어나 내 직무나 커리어의 방향성은 유지하지만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회사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그 안에서 막 바둑바둑 활용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게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은 이제 없거든. 자생적으로 얘를 건강하게 바꿀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누군가가 외압을 통해서 바꿔내게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바꾸려고 하면 늦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급변 사태를 그냥 나의 일인 양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시간을 쓰면 좋겠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책 읽기, 그 다음에 운동해라, 또 새로운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다 알고 또 있을 거지만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여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좀 꼰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개발 방법이나 시도나 이런 걸 다 관찰을 해봤는데 내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진짜 삶이 바뀌냐 결과물이 뭐가 있냐 다이어트를 할 거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고 운동을 했으면 근력이 늘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결국 삶을 바꾸는 거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진화하고 발전시켰던 요인은 결국 그 안에서 다 똑같더라는 거지. 그걸 난 아는 거하고 그 삶을 사는 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고 꼰대 같지만 결국 지금도 이 순간도 내 삶을 바꿔내는 거는 그 세 가지인 것 같고 그 세 가지를 정말 진실되게 나의 것을 해본 사람은 정말 이거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다고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또 동일하게 꼰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수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미래의 이형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를 좀 한마디로 또 뭔가 키워드를 던져주신다면? 이형보다 탁월한 이형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형을 낳은 이형
계속해서 이형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세대를 키우고 영역의 어떤 카테고리에 챔피언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형이라는 캐릭터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계속 그런 사람이 살 거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형을 낳는 이형이 되고 싶다. 이형이 낳는 이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좋아지고 있지만 뭔가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편들 따뜻한 한마디 이형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힘든 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를 바꾸면 두 번째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방법이 그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이었습니다. 이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